결혼을 왜 이렇게 빨리 했어? 결혼이야? 응. 연애는 오래 했는데 아기가 이제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왜 이혼해? 고부 갈등? 갈등? 못 이기겠어? 네. 마마보이라서? 오, 맞아요. 네. 성씨한테 봐. 김. 몇 살? 몇 년생? 93년생. 근데 이거 애기 낳고 네.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빠바바바바 맨날 싸웠네. 맞아요. 사네 못 사네. 네가 엄마가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아기를 낳고 나서 사이가 엄청 많이 틀어졌단 말이에요. 솔직히 아기 낳기 전에는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아기 탓을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정말 아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좋게 생각을 하면은 아기가 와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정말 얘가 온 건가.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냥 너랑 이렇게 살기 못하게. 지금 딸이야? 아들. 아들? 근데 지금 둘 사이에 지금 이렇게 중절수술 하거나 낙태하거나 없었어? 없었어요, 단한 번도. 근데 본인은 지금 이혼하는 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한 거잖아. 그쵸. 그지? 근데 딱 헤어질 마음이 있어? 네. 아예 정래미가 다 떨어졌어? 지금은. 지금은? 네. 그럼 애기 아빠도 그렇대? 뭐, 그렇겠죠. 이미 별거한 지 지금 작년부터 별거를 했으니까. 네, 아예 안 보고 살아요. 얘기도 안 봐? 네. 보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하고? 처음에는 뭐 자기가 키운다고 했다가, 저는 절대 안 주죠. 시댁에서는 그러면은 애기 보고 달란 얘기 안 해? 네. 너 보고 키우래?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아예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했었어요. 이제 우리 지금 딸이라고 할게, 표현하게. 우리 자손이 치마만 둘렀지 남자야. 맞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남자야. 치마만 둘렀지. 그래서 너무 일찍 결혼을 했어. 섣부르게. 맞아요. 궁합 안 봤어, 그때. 네. 너무 빨리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내가, 근데 이 지금 자손이, 지금 애기 아빠가, 어느 누구랑 결혼을 해도 그럴 거야. 본인이어서, 이렇게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아들 하나예요? 둘, 둘. 아들 2명. 둘? 둘째야. 첫째. 첫째. 근데 이제 부모님의 기대치 있지. 기대가 컸어. 어머님이니까 착각을 하시는 거지. 장가를 보냈으면 좀 냅두셔야 되는데. 맞아. 관여를 조금 많이 하시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경제적인 이런 능력이 좀 없기 때문에. 많이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네가 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겹쳤어 두개 다. 그다음에 본인도 가정을 읽었으면 그냥 내 엄마도 고생을 하고 사시잖아. 친정 엄마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는 생각. 나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됐잖아. 그래서 좀더 진중하게 조금 둘이 대화도 하고. 어른스럽게 해야 되는데, 애기 놓자마자 둘이 다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나중에 좀 후회하실 것 같아. 지금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럼 친정 엄마랑 살아요, 지금? 지금 당장, 짐 싸고 나와버렸어. 지금 당장은 싸우는 게 싫고 지쳤거든 본인도 실갱이 하는 거.
그게 지쳐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후회한다 그래. 근데다가 본인도 또 외로움도 많이 타잖아. 겉하고 속이 완전히 틀린데. 맞아요. 어? 겉은 완전히 선모습 와갖고. 어? 네. 그치? 근데 안은 또 너무 여리단 말이야. 어? 맞아요.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애기 이제 이혼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자격증 따고 있어요. 자격증 뭐? 조무사. 조무사. 근데 지금 이혼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응? 뭐 때문에 지금 안 끝난 거? 조정기간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협의가 안 된 거죠, 맨 처음에. 처음에? 이게 그 양육비? 아니, 저는 양육비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도 안 받고 면접교습도 없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러다가 근데 이제 걔가 또 말을 바꾼 거죠. 내가 데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둘이 얘기 한번 해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미 끝났어. 네. 어? 근데 내가 보기엔 본인 얘기 포기 못하잖아. 전 절대 못해요. 어. 그럼 싸워야지. 근데 걔는 애기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에요. 돈 주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돈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모았던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 그거는 제가 다 갖고 왔죠. 얼마 안 되는데.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는 달라 이거죠. 근데 철없다 너희들. 그쵸. 어? 철없다. 후회할 짓을 왜 해. 엄마는 뭘 하셔? 진짜 엄마야? 응. 처음에는 이제 막 그랬는데 지금은 또 너무 시간도 오래 한 8, 9개월 됐나?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근데 우리 지금 애기 엄마야 들어봐. 환란의 격동을 왜 겪냐. 씹은 이제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는 마무리는 젖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법원에서 원하는 거는 법원에서 원하는 건 월 얼마 소정이라도 뭐 20이 됐든 30이 됐든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얘기 안 하시든가. 근데 저는 돈보다는 그 만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교섭권은 될 수 있으면 결격 사유가 없잖아. 못 만나게 안 하거든. 이거는 부모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권리이고, 예를 들자면 반대로, 남자 쪽에서는 안 본다고 해도, 엄마 쪽에서, 예? 하면은 저기 하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조절을 좀, 얘기를 조금 해야 돼. 예? 가식이라도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는 조금 했으면 좋겠어. 너희 둘 다 고집이 너무 세다. 아이 생각은 전혀 안 하네. 아이가 지금 3살이에요? 네. 자, 부모의 양손을 못 쥐고 가는 아이는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명다리를 건다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하는 시점 그 집에 딴딴딴딴 하고 안 하더라도 그 해운년에 내가 동거부터 시작을 했어. 그걸 어른들이 솥단지를 걸었다 그래. 할머니, 옛날 할머니들이. 노씨 집안에 있다가 김씨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결혼식이 아닌 솥단지를 거는 그 햇머리에, 결혼식을 들어가는 햇머리에 내가 팥살, 다 깨진 살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결혼이 깨지겠잖아. 근데다가 둘이 합이 들었어. 응? 안 들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 두 사람이. 근데 우리가 아이도 임신을 하고 날 때 띠 궁합이 좀 중요하거든. 근데 아빠랑 아이랑 삼재가 같이 들었거든. 아빠는 나가고 아들은 들어오게끔 했거든. 그럼 작년 운기에 신랑이 되게 힘들었을 거고 본인이 시집간 지금 3년이잖아. 27, 6에 갔다는 얘기잖아. 그 햇머리에
본인도 파사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야, 이 집안에.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맞이한 거야, 시댁에서는. 근데 들어왔는데 본인도 성격이 있다 보니 예? 우리 엄마는 그래도 좀 자유분방하신 분이거든. 그냥 그래 이렇게 하시는 성격이지 어머머머 이렇게 목소리만 조금 높으시지 우리 엄마가 뭐를 막 제재하거나 막 이런 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럴 여력이 그렇게 없어. 네? 말만 호탕하셔. 그러니까 본인도 어때? 킴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 성격이거든. 맞아, 본인도. 맞아. 근데 이제 시댁에 갔는데 시부모의 성격이 아들에 대한 이런 기대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부대꼈을 수밖에 없지. 근데다가 본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원만하지 않았어. 뭐가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오라가라를 많이 해버리거나 예? 이게 본인의 생활에 많이 침범을 했거나 맞아. 예? 침범을 이렇게 선을 너무 많이 넘으신 거지. 침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러니 본인이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야. 편하지도 않으니까. 근데다가 본인도 어때? 어머님의 말을 맞받아치는 성격이거든. 응? 듣고 예예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뻐서 어머님은 좀 이렇게 엄격하신 것 같아. 자기의 기준에 맞춰주기를 조금 바라시는 분이야. 아들 내외가. 자기한테.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요 때는 분명히 너희들이 와야 되고 요 때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네? 이런 게 조금 있어서 보면 부대꼈을 거야. 근데 자, 올해는 본인이 어쨌든 도장을 찍기는 해요. 마무리는 쳐지실 거야. 그지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타협이 안 돼. 그럼 칠칠칠칠칠 끓으면 되게 힘드실 거야. 근데 나는 왜 둘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냐? 싫어.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그동안에 애기 키우면서 둘이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적은 있니? 있죠. 있어? 남아있어? 뭐 있겠...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너희 둘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래. 왜요? 다시 만나요? 얘가 후회할 거거든. 자, 시어머니 성씨 한번 얘기해 봐. 가슴이 아파 죽겠어. 시어머니 성씨만. 너무 특이해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래. 내비도. 근데 이 어머님이 자식애가 많기 때문에 자식애.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다는 얘기야. 근데 본인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에? 그지만 여기 점상에서 봤을 때는 너 유형만 틀린 거야. 표현의 방법만 틀렸지 본인의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이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 부모는. 이해하셨지? 내가 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냐. 에? 둘이 다시 살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지만 옳은 길은 안내는 해줘야 되잖아. 그치? 본인의 친정엄마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시어머니도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표현의 방법, 집안의 법도만 틀릴 뿐이야. 아이들을 인대까지 키웠던 방식만 다를 뿐이야. 너희 집은 조금 자유로웠고 걱정은 하되 너희들이 행복하면 됐어라고 표현을 했으면 이 시어머니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고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 네 어린 소견으로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 나쁘신 분은 아니라는 건 분명해. 못되신 분이라는 아닌 거는 분명해. 근다고 해서 이 아들을 잘못 키우셨어요 말을 듣기에도 이 어머님도 잘 키우시려고 노력은 했어. 세상 어떤 남자 중에 예? 세상에 어떤 딸 중에 내 부모를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
그치? 네. 시어머니도 손자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응? 이 아들한테 계속 쫄 거야. 어? 이해했어요? 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자, 딸, 들어봐. 네. 어떤 자식이 부모들 이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없어요. 나 이 말이 하면서 바늘로 그냥 콕콕콕 뚫리거든. 응? 이해했어? 며느리도 내 새끼라. 어? 네. 응? 며느리도 새끼를 반으로 나눴잖아. 노 씨랑 김 씨랑 새끼를 반으로 나눴어. 어? 네. 그럼 며느리도 내 새끼야.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도 어른도 어? 자식이 그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용서를 구하면 예? 어? 용서 안 해줄 부모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기보단 너무 잘 사는데. 어? 잘 살아 보이는 거지. 왜? 그네들이 봤을 때도 어? 너랑 너희 친정 식구들이 잘 살게 보여. 응? 너희 엄마한테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엄마가 이혼을 찬성하시던? 응? 처음엔 안 그랬지만 지금은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고 새끼를 안 보러 오는 거에 화가 나시는 거야. 이 손자를, 어? 외손자를 보러 오지 않고 찾아오지 않은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너도 잘못했어. 지금은 네가 이 도장을 찍는데 예? 예? 심혈을 기울이고 철이 없어 나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 나중에 후회해. 아이가 클수록 후회해. 왜? 나를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내 아이한테 에? 아빠를 뺏어버렸구나라는 이 마음. 또 너가 이 남자를 또 많이 좋아했거든. 애기 아빠를. 명백한 것은 아니야? 맞아요. 응? 맞아요. 지금 잠깐 화가 나고 어? 너희 둘만의 시간이 없었어. 어? 그래 연애 기간이 길었다 치자. 연애 길은 길었다 쳐도 너희 둘이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 어? 그치?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게 힘들게 어떻게 결혼한 걸 수도 있거든 너희 둘 다.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도 귀엽고. 아니야? 맞아요. 응? 시기 질투하고 야 부럽다. 응? 이런 소리를 듣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너도 인물이 못나지 않았고 어? 애기 아빠도 인물 못나지 않았어. 어? 이해했어? 네. 잠시 잠깐 응? 너희 신랑한테 운이 들어왔을 때 네가 그 집으로 들어갔고 이해했어요? 네. 응? 네. 너희 신랑이 아기를 낳아야 될 운에 또 아기를 낳았어. 네. 응? 근데 네가 조금 빨리 갔어. 네 나이, 네 운에서. 그럼 몇 살 때가 적당했었어요? 원래는 조금 더 늦췄어야 돼. 왜냐하면 아기 아빠가 조금 철이 조금 들고 그다음 너도 좀 철이 들고 그러기에는 너무 연애를 오래 하고 뺏길까 봐 너도 얼른 갔어. 이 아기 아빠도 역시 똑같았어. 너 그 신랑도. 어? 연애를 너무 오래 해놓으니까 미안했어. 그럼 애기랑 합은 괜찮아요? 아이랑은 솔직히 예? 합은 괜찮아요. 어? 둘 다요? 엄마, 아빠 둘 다? 네. 예? 나는 이 고비를 조금 넘겼으면 좋겠고. 어? 후회 안 되니까. 후회. 네가 후회해, 네가. 걔는 후회 안 하고요? 신랑도 왜 후회를 안 하겠어? 어? 근데 네가 솔직히 말해서 신랑하고 싸울 때 그냥 싸운 거 아니잖아. 애기 아빠도 너도 서로 상처되는 말 너무 많이 했잖아. 어? 그렇죠. 그치? 아니야? 어? 이 기간 동안, 전쟁하는 기간 동안 생각 좀 많이 해봐. 근데 제가 그러면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 아니 그게 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같이 살아야 제 인생이 더 좋아
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따로 살아야지만이 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 더 좋지 않겠니? 근데 너의 지금 어? 너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상 모든 남자들이 에?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시집살을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하잖아. 예? 근데 어떤 부모가 봤을 때도 예? 너희들이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그럼 차라리 헤어져라. 이 소리 안 하게끔 생겼니? 응? 네가 어차피 그 집을 시집을 갔잖아. 그지? 부당한 대우를 당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신랑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좋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 응? 근데 너희는 신랑한테 다이렉트로 꼽아서 얘기를 했거든. 맞아. 말 돌려서 못 하잖아. 그래 맞아요. 안 그래? 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저는 처음 만나거나 밖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건 누구나 그러는데 응? 네가 조금 더 지혜로웠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지혜로웠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근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이 어머님이 기다림 이렇게 마음속으로 처음에는 괘씸도 했다가 이거 성질머리 못 고쳐서 데리고 왔다는 얘기야. 어? 이해했어? 신랑한테. 예? 이 신랑한테 뭐라 하지 너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응? 근데 그 이제 신혼집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시댁이 자기네 집을 정리하고 신혼으로 들어갔어요. 신혼집으로. 네가 나오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애기 데리고 오라고 소리하지. 내가 키워줄게. 데리고 가도 못 키울 사람들인데. 근데 어쨌든 아가 어쨌든 정리는 해. 근데 한 3년이라 그래. 3년 안쪽으로 또 네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고 네 자존심에 예? 남편이 이혼 도장 찍고도 마음을 못 잡아서 예? 예? 연락은 다시 하겠다 해.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그런 건 없나요? 쉽게 못 만나. 못 만나요? 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땜이 있어. 땜. 땜. 그치? 땜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면 땜 해. 근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응? 걔랑 인연이야? 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지금 개나리 볼짐 쌓고 나왔어. 근데 이 집이랑 아직 안 끝났다 그래. 안 끝났다 그래. 응?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본인이 그렇게 싫으시면 남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도장 찍고 받아주지 말아야 돼. 애가 또 생기거든. 애가 생긴다고요? 다시 만나게 네. 되면은? 네. 이혼 도장 찍고 본인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배워. 어? 직장 나가고 있어. 응? 그래서 무방해. 본인 미용 배울 생각은 없어? 아 저는 미용 싫어요. 약간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게 남자야 남자. 근데 어쨌든 아가 네. 에? 올해 마무리는 지어질 거야 어떤 식으로든 이해했어. 그지만 더 이상 막말은 하지 마. 네. 왜 아무리 있잖아 애기 아빠가 싫어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네. 전쟁하면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언성 높아지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는 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은 구분 짓고 그 다음에 네가 애기 안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네한테는 그럴 권리가 하나도 없어. 너 때렸니? 아니요. 아니잖아. 애기한테 왜 그것까지 뺐는데. 이해했어? 애기 아빠가 얼마든지 법적으로 제재 가해서 볼 수 있는 거 알잖아. 네. 아니야?
어리석게 하지 말고 지금 응? 이해했어. 아이한테 아빠를 보여주지 않을 권리 없고 아빠가 엄마를 보여주지 못할 권리는 없어요. 이해했어.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 친권은 너한테 올 수 있는 거 너도 알고 엄마가 키울 수 있고 능력만 된다면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어? 네. 법에서도 손 들어주는 거 너도 알아. 네. 이해했어? 감정 싸움 하지 마. 어? 이해했어? 네. 어차피 그 집도 너희들한테 상처받고 서로 상처받는 건 맞아. 서로 막말했던 거 맞고 어리석었던 거 맞고 이해했어? 내 아이만 어때? 가슴에다가 너희들이 전줄 놓은 거야. 응? 한참 사랑받고 커야 될 때. 이해했어요? 네. 나는 말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고. 어? 제 명은 길어요? 예, 깁니다. 길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했어요? 본인이 누구하고 시집을 가도요. 또 얘기 나요. 알고 계세요? 내 운명의 흐름은 알아야 되잖아. 네. 난 죽었다 깨어도 결혼 안 할 거야. 재혼 안 할 거야. 아니에요. 하세요 또. 이해하셨죠? 아이 떠나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한테 또 있어요? 자식이? 애기 있어요. 자식이 또 있어요. 본인한테. 조심해야겠네요. 네, 잘 들어서요, 애기. 아, 그래요? 네. 알고 있으셔야 돼. 이해하셨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궁금하시면 더 보러 다니셔도 돼요. 어? 근데 점사는 시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 이 두뇌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어? 네. 이 승질 빼기만 들어온 거다. 승질만 들었다고 승질만. 맞아요. 어? 바르륵 바르륵 우르륵 우르륵. 맞아요. 얘기만 불쌍하죠. 불쌍해. 너무 불쌍해. 정신 차려. 알았지? 네. 생각 잘하고. 네. 이해했지? 네.